오늘 TV조선 2024년도 7월 9일자 기사네요. 러 윤 대통령 경고에 평양은 파트너, 서울은 반러 제재라는 기사입니다. 러시아는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판단하길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현지 시간 8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접근 방식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 접근 방식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남한 모두 영내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사실상 현재 평양에서는 우리의 파트너가 있고 서울에는 반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입장인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해 지난달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후 한러 관계가 경색된 데 대한 책임을 우리나라에 돌렸다. 앞서 윤 대통령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태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로이터 통신에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로 러시아는 결국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모든 상황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러시아 쪽 입장에서나 북한 입장에서도 바라보고 우리 남한 입장에서도 한국 입장에서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자기 나라라고 편파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북이 반토막 난 원인은 미러의 이데올로기 전쟁 때문입니다. 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런 충돌이죠. 거기에서 희생된 게 우리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가 러시아 체제를 받아들었고 북한은 우리 한반도가 참 5천년 역사를 지닌 그런 한반도가 러시아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러시아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였고 남한은 민주주의 미국 쪽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한 나라가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할 그런 기로에 처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정치를 압도한 현 지구촌의 상황에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시대가 많이 퇴색된 반면에 그동안 경제적인 이제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한러가 많이 좋은 관계, 중러라든지 경제적으로는 뗄 수 없는 좋은 파트너가 됐죠. 그래서 새로 불가불 필요한 존재가 됐는데 러시아가 북한에 밀접한 동맹을 한미동맹과 유사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이 미국과 같이 동맹을 맺은 거나 북한이 러시아하고 맺는 것은 거의 유사한 것이죠. 그러나 막상 러시아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시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다는 사실은 바로 러시아가 한국의 적으로 돕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 상황은 없죠. 그런 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은 6.25 때도 그랬지만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는 선제 공격 안 했다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또 그럴 거예요. 남쪽에서 한국이 뭐 한미일 뭐 이렇게 같이 이런 훈련하니까 우리가 같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자기 위주로 말했을 때. 그래서 러시아는 그런 동맹은 바로 한국의 적으로 돌변할 수 있어. 한국에다 총을 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한러 관계가 깨졌다는 인식이 더 커졌다고 보는 것이죠. 이번에 대러 관계, 동맹 관계는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 총알을 군사 물자를 받기 위해서 갔죠. 그 여러 가지 지금 우러 전쟁에서 자기 필요한 물자를
얻기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굉장히 친밀해지고 밀접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는 이제 와중에 지금까지 한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긴밀해 있었던 관계가 지금 깨졌다고 인식이 더 커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방금 러시아의 그에서 대표가 뭐 말했듯이 지구촌에서는 서로 그런 관계를 파트너를 맺었지만 한국과도 좋은 관계가 유지하고 북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러시아의 바람이고 또 우리 한반도도 미국과도 관계를 좋게 가지고 러시아나 중국하고도 경제적인 그런 파트너로서 좋게 지내고 싶은 것이 뭐그다 똑같은 공동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치면은 그 북한과의 정치적인 그런 동맹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손 놓고 있겠느냐? 주한미군이 지금 주둔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토가 만약에 한국과 호주와 일본을 받아들인다면은 나토 동맹을 얻고 있다면 우리 한반도가 핵을 무장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안전하죠. 우리 한반도도 핵은 필요해요. 이 지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핵은 긴히 필요하다고 해요.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오늘 TV조선 2023년도 7월 9일자 기사로 러윤 대통령 경고에 평양은 파트너, 서울은 반러 제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